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지킴이 닥터 심. 닥터 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은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박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 박 원장님 어디 갔노?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매트리 유튜브는 이제 심 원장님, 박 원장님에서 이제 신박한 정보를 듣는 그런 거였는데 오늘은 굉장히 심오한 정보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오 원장님 막막 출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너무 많죠. 아, 예. 강막, 결막. 강막. 막막. 막막입니다. 일단 막막이 뭔지부터 설명을 좀 예. 해주세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앞에가 제일 투명한 부분이 우리 눈에 검게 보이는 부분이 강막입니다. 강막을 지나고 나면은 수정체. 상이 맺히는 부분이 여기 막막입니다. 카메라로 치면은 필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위는 시신경이라고 해서 한 120만 개 정도 시신경이 있는데 많은 신경들이, 다발들이 모여서 우리 눈 뒤로 빠져나와서 후두엽으로 연결됩니다. 시신경과 그 시신경을 먹여 살리는 혈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막질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네, 대표적인 막막질환으로는 당뇨망막병증, 또 망막혈관폐쇄, 또 나이 관련 황반 변성, 망막 점막 등이 있는데 그중에 당뇨 망막 병증이 우리나라 실명 원인의 1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원인은 고혈당이 지속되면 망막 안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손상받아서 이제 눈 속에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기전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황반 부종과 유리체 출혈이라고 합니다. 황반은 망막 중에 초점을 맺는 시신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손상된 모세혈관 벽으로 혈액 성분인 그 삼출물 형태로 새어 나와서 황반이 붓게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이런 허혈 상태가 지속되면 눈 속에 신생혈관이라고 자생혈관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혈관은 매우 약해서 터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터지면서 출혈을 일으키면 유리체라고 눈 속을 채우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급격한 시력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실명 원인 1번이 당뇨 망막증인데 그 이유가 요즘은 이제 당뇨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또 오래 사시니까 당뇨 유병 기간이 길어지거든. 그러니까 당뇨 망막증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당뇨 망막증은 당뇨 유병 기간하고 그리고 당뇨가 몇 년 앓았느냐 그걸 오래 앓았을수록 당뇨 망막증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혈당이 높으면은 당뇨를 뭐 한 1, 2년 앓아도 당뇨 망막증이 올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갈 수 없죠. 아주 조절을 잘해도 30년 정도 되면 당뇨 망막증 거의 다 온다고 보시면 되고. 예, 구체적으로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당뇨를 앓은 지 5년 이내에는 14.6%, 그리고 15년 이상의 경우에는 66.7%, 그리고 30년 이상의 경우에는 90%로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증상이 때문에 예. 당뇨 진단을 내과에서 받으시면은 반드시 안과 진료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안과 검진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혈당 조절과 함께 안과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면 물론 실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료가 안구내 유리체로 주사를 맞는 주사 치료, 또 레이저 치료. 네, 주사는 눈 속에 허혈된 상태에서 혈관 내피 성장인자가 분비되기 때문에 반대되는 혈관 내피 성장인자 항체 주사를 유리체 내강 내로 직접 30게이지로 아주 작은 구멍으로 직접 찔러 넣어주면 그 반대로 누출이 감소하고 신생 혈관 억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치료로 자리 잡고 있고 또는 범망막 광응고술이라는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 이제 중심부 항반부를 제외하고 허혈된 망막 부위를 레이저로 조사함으로써 신생 혈관 발생을 억제시키는 치료입니다. 근데 이러한 치료에도 이제 유리체 출혈이 발생해서 시야를 가리거나 또는 이런 신생혈관이 생기면 섬유 증식이 같이 있게 되는데
섬유증식막이 수축하면서 망막을 이제 당겨서 견인망막박리라고 망막이 뜯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눈에 25게이지 정도, 0.5mm 정도의 작은 구멍 3개를 뚫어서 수술로 피를 제거하고 망막에 붙어있는 막을 제거해서 되돌린 수술을 적절하게 치료하면 당연히 실명을 예방할 수 있는데, 신경조직이 손상받으면 시력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 원장님께서 말씀해주는 당뇨망막증 치료가 범망막 광원고술, 그 다음에 유리체 강내 주사, 그 다음에 유리체 절제술,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로 흔한 망막 질환이 황반 변성입니다. 아까 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망막 중에 제일 중심 부위가 황반부라고 하는데, 여기가 시신경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황반 변성입니다. 변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 황반에? 대부분은 연령 관련성인데, 나이가 드실수록 이게 이제 황반 변성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흡연도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고. 아침에 노화로 이제 망막층에 아래 드루젠이라고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산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망막 아래에 맥락막이라고 있는데, 맥락막에서 또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신생혈관은 약해서 또 출혈이 터지기 쉬운데, 그 황반부에서 출혈이 터지면 급격한 시력 저하가 생기게 되는 기전입니다. 신생 혈관들이 안 좋아요. 원래 있는 혈관들 말고, 네. 신생으로 생긴 혈관들은 이제 잘 터지건 약해서. 당뇨망막 염증에 같은 경우에는 유리체 내로 터져 나오기 때문에 수술 치료로 수술할 수 있는데, 황반 변성 같은 경우에는 망막 아래층이 맥락막층에서 신생 혈관이 생기면서 황반 부종이 붓기 때문에 수술하는 병은 아니고, 아까 항체 주사, 혈관 내피 성장 인자 항체 주사가 중요한 치료입니다. 정기적인 1~2개월 간격으로 반복 주사가 필요한데, 반복 주사 하다가 황반 부종이 감소하고 맥락막 신생혈관이 퇴행되면, 유지가 잘 되면 또 쉬었다가 다시 재발되면 치료를 또 시작하게 되는 황반 변성은 주사 치료가 주된 치료입니다. 완치라기보다는 쭉 계속 관리하면서. 네. 예. 아까 당뇨 황반 변성은 이제 중심부가 시력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선이 구부러져 보인다거나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이렇게 변시증이라고 하고, 또는 피가 탁 터져서 그 부분이 탁 가려 보이는 중심암점. 황반부는 중심이기 때문에 비교적 알기는 쉽지만, 의외로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눈이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 양쪽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래, 제일 중요한 게 항상 한쪽씩 체크해 보는. 예. 게 뭔가 이상하면은 한쪽씩 체크해서 암점이나 뭐 구부러져 보이는 게 있는지 집에서도 자가로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 앞서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일단 황반 변성의 90%는 건성 황반 변성입니다. 건성 황반 변성은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쌓여 있는 단계라서 크게 진행되는 상태는 아니라서, 습성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양제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제 AREDS라고 이제 거기서 검증된 그 영양 성분이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C, E, 아연, 구리, 예, 이런 성분을 뭐, 예, 보충하게. 시중에도 선전이 많이 하는 그런 눈 영양제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는 거. 예. 그거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금연. 그러면 실제로 그런 눈 영양제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황반 변성에는 효과가 있게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황반 변성에 드루젠이나 노폐물 소견이 보이면 루테인, 이런 항산화제 섞인 영양 보충을 하는 것이고, 이제 습성이 이제 10% 정도 되는데, 습성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습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웻하다, 축축하다, 그 뜻이 맥락막 신생혈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신생혈관은 출혈이 터지기 좋기 때문에 진행을 억제해서 드라이하게 이제 말려야 되기 때문에, 혈관 내피 성장인자
억제하는 항체를 눈 속에 네, 1, 2개월 간격으로 반복 주사해서 이게 마를 때까지 주사를 하고 괜찮고 유지를 하면 쉬었다가 그래서 한 달마다 보긴 봐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대부분은 건성인데 건성일 때는 영양제와 금연으로 섭성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면 되고 섭성이 됐을 때는 아까 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항체 주사 치료 또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암슬러 격자 무늬를 통해서 한쪽 눈씩 가리면서 선이 구부러져 선이 구부러져 보이진 않는지 중심 암점이 없는지 찌그러져 보이는지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한쪽씩 테스트해서 눈은 같이 하죠. 네, 망막 질환은 워낙 광범위해서 조금 더 심오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주시죠. 네, 여러분의 눈지킴이 닥터 심, 닥터 오입니다. 오!